그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지. 이렇게 뭔가에 뭐 달려있다, 뭐 아니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을 쓸 때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를 할 때 중국어에서는 좀 의외로 쉬운 단어를 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의 짜이를 가져올 거고요. 짜이에다가 뒤에다가는 전치사, 뭐 개사라고 하죠. 개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지에츠, 위를 가져와서 짜위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전치사보다 개사가 낫다라고 했냐면, 중국어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치사,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것도 있지만 후, 뒤로 오는 그 지에츠도 있거든요. 개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국어식으로 지에츠라고 한 게 그 전치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위치가 꼭 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어쨌든 짜위라고 했을 때 위는 지에츠, 개사입니다. 그래서 짜위 다음에다가 어떤 것의 본질의 내용 혹은 관건이 되는 것,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런 걸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짜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독해를 하거나 지문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짜이가 있으니까 어디에 위치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짜이위라고 하면 위치가 절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무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어디에 위치한다 이런 건 없나요? 있죠. 그럴 때는 way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way위라고 쓰시면 돼요. 위치하다의 way, way위,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천공항 있잖아요. 공항, 공항은 서울의 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机场位于首尔的西边, 机场位于首尔的西边. 네, 이런 식으로 해서 位于 뒤에다가는 위치나 장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 있잖아요. 그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지. 이 말을 하려면 이 일은 이렇게 할게요. 이 일은 这件事, 그 다음에 在于 해 나온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의문사를 넣어서 你怎么做, 在于 你怎么做 하면 너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든지 좋아요. 내가 돈을 줄지 말지는 在于 你怎么做, 내가 너랑 사귀어 줄지 안 사귀어 줄지는 在于 你怎么做,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뭐뭐 在于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본질이나 뭐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써주면 그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在于가 들어가는 다른 예문도 만들어 볼게요.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죠. 모든 건 마음에 달렸죠. 그럼 모든 것이라는, 일체라는 말이 이치에 라고 하고요. 이치에, 짜유, 다음 마음이라는 걸로 해서 신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마음의 환경인 거죠, 그죠? 이치에 짜유 신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되셨죠? 그리고 이번 문장은 HSK에서 배열하기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네, 혹시 HSK 치시는 분이라면 이치에 짜유 신징, 이치에 짜유 신징. 생명은요, 운동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런 목숨들은 운동에 달려있다. 생명 짜유 운동, 생명 짜유 운동. 네, 이렇게 하시면 짜이위 다음 윈동이니까 운동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본질을 써주시면 되고요. 生命在于 윈동, 生命在于 윈동. 이번에 문장은요, 중국에서 연초에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계획을 언제 하느냐 이런 시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옵니다. 1년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요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一年之计. 여기서 지는 너의 의미가 있어서 뭐뭐의 라는 의미예요. 지는 计划的 计죠, 계획이다. 在于春, 在于春 이라고 하면 봄에 달려있다죠. 春. 다음에 一日之计, 一日 하면 하루고 之计의 계획이죠. 一日之计, 在于晨, 早晨的晨이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一年之计, 在于春, 一日之计, 在于晨. 一年之计在于春, 一日之计在于晨.
네,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되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에게 단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 단어들을 바르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것에 맞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단어는 첫 번째 바워, 바워. 두 번째 지유, 지유. 세 번째는 자유, 자유. 지휘는 여러분 좋은 기회, 찬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짜유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바워라고 하면 뭔가를 붙잡다, 잡다고요. 이렇게 단어들을 보고요. 바르게, 올바르게 문장이 되도록 순서에 맞게 배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멋지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 국어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한국어로 아주 멋있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죠? 네, 그럼 여러분, 저의 영상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볼게요. 好的,今天我们学习到这里, 下次见吧, 再见! 在于你怎么做，在于你怎么做，在于你怎么做，在于你怎么做，在于你怎么做，在于你怎么做，在于你怎么做，一切在于心境，一切在于心境，一切在于心境，一切在于心境，一切在于心境，一切在于心境。 生命在于运动，生命在于运动，生命在于运动，生命在于运动，生命在于运动，生命在于运动。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一年之计在于春。 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晨。